양국은 육군 비행장에서 기반시설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말 공사가 끝나면 수리온 헬기 18대를 갖춘 헬기 대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대를 마주하고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산 먼지나 그 마을 농경지에 그 풀씨 같은 잡초가 날라오고 뭐 지금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건조할 때는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군은 헬기 부대를 이용해 산불 진화나 응급환자 이송 같은 대민 지원에 나서고 주민 피해 저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 경로와 비행 시간을 조정하고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헬기 부대 창설 외에도 양구에는 대형 군사시설이 계속 들어설 예정이란 점입니다. 이미 동면 팔랑리에 포사격장이 있는데 방산면 1000mm의 사격장이 또 생기고 남면 대월리에는 시가지 전투장이 생깁니다. 군부대에 상수도 공급하고 하수도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연간 한 550억 정도를 양구군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 안보 서비스는 또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군시설로 인해 동서고속철도 역사 신설을 비롯해 도심 정비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